그럼요. 알려드려야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신나고 재미있는 이 세 분도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절로 흥이 나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안으로 들어가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운동하는데 맞아요? 화려한 조명 아래 몸을 벗긴 사람들. 다들 운동은 안 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몸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몸 다 풀리신 것 같은데? 워밍업이 끝나자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윽고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다들 방방 뛰기 시작하는데요.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를 하며 박력 있는 동작을 선보이는데, 어머 이게 도대체 무슨 운동인가요? 점핑이요! 점핑 피트니스! 저는 일석삼조예요! 땀도 흘리고 아주 신나고요! 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점핑 운동!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를 하며 동작을 하는 운동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탄력 있는 트램펄린 위에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근육의 힘을 기를 수 있답니다. 예전에 발목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잘 못했는데요. 이 점핑 위에서 하니까 발목에 무리도 안 가고 허벅지 살도 셀룰라이티스도 많이 정리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울해서 나왔는데 활력을 찾아서 좋아요. 모두들 열정적으로 지방을 불태우는 가운데 모두의 시선 사로잡는 한 주부. 이 점핑 운동으로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하네요. 지금 3개월 됐거든요. 네. 3개월 동안 놀라지 마세요. 네. 10kg 빠졌어요. 진짜? 와, 굉장한데요. 세 달 만에 무려 10kg이나 빠졌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요즘 날씬해진 몸매 외에도 기분 좋은 변화를 겪고 있답니다. 살이 쪄가지고 집에만 있다가 점핑을 하면서부터 밖을 나가게 됐어요. 음악 들고 신나게 흔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우울증도 없앨 수 있는. 자, 그럼 점핑 운동의 기본 동작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동작은 다리와 팔을 양옆으로 벌렸다 모았다 하는 동작인데요. 복근과 허벅지 운동에 좋습니다. 다음은 팔을 앞뒤로 흔들며 양발을 모으고 좌우로 점프를 하는 동작인데요. 트램펄린만 있다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해볼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점핑 운동하는 사람들 중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른들 못지않게 신나게 점프를 하고 있는 고주은 어린이. 점핑 운동 5개월 만에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 점핑 운동하면서 6cm나 컸어요. 정말요? 키가 6cm나 컸다고요? 시작할 때 138이었는데. 138이었어요? 네, 138이었어요. 정말 좋겠다. 시작하기 전에 한 138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더 컸네요. 많이 컸어요. 네, 흐뭇해요. 점프는 팔다리에 큰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중에서도 바닥이 탄력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는 트램펄린 같은 도구를 가지고 점프를 하게 되면 관절의 충격이나 손상 없이 점프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할 수 있는 점핑 운동으로 즐겁게 건강관리 시작해보세요. KBS